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는 1525년 결혼 후 8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루터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오늘은 루터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루터의 자녀라는 책인데요. 여성 역사가인 엘케가 썼습니다. 그녀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요. 비텐베르크에서 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루터의 자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루터의 부친 한스 루더는 라인하르트 슈바르츠에 의하면 최소 7에서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루터와 야콥 그리고 3명의 딸들만이 생존했지요. 남동생 야콥은 아버지처럼 광업을 배워 재련소를 차렸습니다. 1530년 아버지 한스 루더가 죽자 당시의 상속 전통에 따라 차남인 야콥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요. 1533년에는 만스펠트의 시장이 됩니다. 야곱은 두 번 결혼했습니다. 첫 부인은 바르바라였고요. 다섯 자녀를 얻었지요. 두 번째 부인은 마르가레테 또는 루터 로드라 부르는데요. 그녀의 첫 남편 한스 라이니케가 사망한 후 1538년 결혼했습니다. 야콥 루더와 한스 라이니케는 어린 시절 불알 친구였지요. 루터의 세 누이들은 만스펠트에서 모두 결혼합니다. 마가레트는 헨체 카우프만과 마리아 루더는 제철소 주인인 클라우스 폴러와 도로테아는 파울 발타자르 마켄로트와 결혼하지요. 루터는 카타리나와 1525년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장남 요하네스입니다. 한스라고도 부르지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사용했는데요. 아버지께 대한 루터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철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 루터 부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면 저주를 받아 머리 둘달린 괴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지요. 첫 아들 요한은 건강했고 정상하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구 슈팔라틴에게 편지를 썼지요. 어린 요한은 밝고 건강합니다. 먹성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첫 아이였기에 루터 부부는 남다른 애정을 가졌습니다. 히로니무스 벨러가 곁에서 돌보고 가르쳤지요. 장남 요한은 7살이 되자 비텐베르크 대학 학생으로 등록했는데요.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요. 일종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16살에는 토르가우로 가서 1년간 언어와 음악 교육을 받았지요. 퀘닉스베르크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째인 큰딸 엘리자베스는 1527년 12월 10일에 태어나는데요. 같은 해에 패스트가 비텐베르크를 덮쳤지요. 루터의 가족도 이 패스트와 싸워야 했습니다만 장녀 엘리자베스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인 1528년 8월 패스트로 사망했습니다. 비텐베르크는 흑사병으로 초토화 상태였지요. 많은 사람이 패스트를 피해 도시를 떠났고요. 하지만 루터는 성직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패스트에 관한 글 치명적인 전염병 앞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셋째인 자녀 막달레나는 1529년 5월 4일에 태어납니다. 막달레나에 대한 루터의 애정은 컸지요. 1530년 코부르크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가 열렸을 때 루터는 제국 추방을 받은 상태라 참여할 수 없었고요. 황제 측과의 협상을 멜라니톤이 이끌었지요. 회의 과정을 마쿠에서 살펴보고자 루터는 코부르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때 화가 루카스 크라나하가 막달레나의 작은 초상화를 그려주었는데요. 루터는 식탁 위에 걸어두고 식사 때마다 바라보며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542년 9월 20일 13살의 나이로 사망했지요. 넷째 차남인 마르틴은 1531년 1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터와 생일이 비슷해 동일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차남이었기에 상속자가 될 터였지요. 하지만 엄청 개구장이었고요.
물건을 내팽개치고 쉬를 하고 울며 온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 루터는 그런 자녀에 대한 돌봄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빗대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차남바르티는 신학을 배웠지만 목사는 되지 않았지요.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1565년 3월 2일 3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다섯째인 삼남 파울은 1533년 1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바울이 자신에게 준 많은 신학적 영감에 감사의 뜻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파울이라고 지었지요. 파울은 의학을 공부했고요. 예나 대학의 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센 선제후의 주치의 역할도 했지요. 그는 어머니 카타리나가 죽은 후 1553년 안나와 결혼해 여섯 자녀를 낳는데요. 그중 셋째인 요한 에른스트 루터는 차이츠 출신인 마르타와 결혼해 차이츠에 살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자녀 중 프리드리히 마르틴 루터는 1726년부터 1742년까지 차이츠의 시장이었습니다. 차이츠는 숨겨진 루터 도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18세기에 루터의 3대 직계 자손들이 살던 집이 남아있고요. 모리츠성에는 루터 박물관이 있지요. 여섯째 막내딸인 마가레테는 1534년 12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마가레테의 출생으로 루터는 영감을 얻어 크리스마스 노래인 Vom Himmel hoch da komm ich her 라는 노래를 만들었지요. 루터 부부가 죽은 후 마가레트는 필립 멜라니톤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프로이센 귀족인 게우르크와 결혼했고요. 그곳에 정착해 살다가 1570년에 사망했지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현재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루터 부부는 일곱 번째 아이를 낳으려 했는데요. 1540년 1월 22일 사산했지요. 카타리나 역시 이 출산으로 인해 너무 약해졌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아픔이 무척 컸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막달레나가 병이 들어 13살에 죽자 그 슬픔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유럽에는 중세 말기에 번성했으나 근대에 직계가 끊긴 가문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튜더 가문이 그렇고요. 이태리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그 대표적 사례이지요. 루터의 가문도 직계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직계 후손은 마르틴 고트로프 루터인데요. 지금부터 265년 전인 1759년 드레스덴에서 죽었지요. 루터의 방계 혈족까지 살피면 루터의 자손은 멜라니톤의 가문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독일의 문호 볼프강 괴테의 집안과도 연결됩니다. 루터는 자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루터의 서재에서 자주 놀았지요. 자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들창문과 같다. 내가 앉아서 글을 쓰고 있노라면 한스는 나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준다. 그러나 목소리가 너무 크면 꾸중도 한다. 그래도 그는 계속 노래를 부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직접 악기를 나누며 찬양도 불렀지요. 그는 토르가우 출신의 가수이자 성가대 지휘자인 요한 발터를 데려와 수도원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루터는 루트를 연주하며 작곡도 했지요. 그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잘못하면 엄하게 야단도 쳤는데요. 사랑의 사과와 책찍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지요. 그 직계자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